저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꼭 몸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자도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만성 피로인 것 같아요. 체력도 전과 같지 않고 약간 짜증도 계속 나고. 자꾸 근육이 줄고 살이 찐다면? 자주 슬프고 우울하다면? 전과 같지 않은 체력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기능 저하, 근육 감소, 뼈 건강 저하,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 삶의 척도, 남성 호르몬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고양 특례시의 주택가를 찾은 제작진. 아휴, 붙였다 붙였다. 아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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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몸이 좀 피로감이 더 쌓여서 요즘 더 많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요즘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집에만 오면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알코올을 또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로감이 또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바깥 활동이 줄어든 임동민 씨. TV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조그만 감정이 동요되어도 쉽게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는데요.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요즘 슬픈 장면 보면은 눈물이 좀 자주 흐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그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 좀 자주 나더라고요. 원래 좀 자주 이렇게 좀 우세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가끔씩 또 눈물이 또 자주 나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요즘 수면 장애까지 생겼다는 임동민 씨. 자다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나날이 지속되고 있답니다. 그냥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활발하게 그래도 집에서도 청소도 많이 하고 세탁기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내가 또 반찬도 많이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만 늘어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아서 걱정입니다. 신체적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탓일까? 근육은 줄어들고 허리 둘레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한 체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활기찬 삶을 살았다는 임동민 씨.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활력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누구야? 이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형님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좀 만사 귀찮다. 예? 네? 만사 귀찮. 일단 네. 들어가. 예. 네. 어쩐 일이냐? 예? 네? 걱정돼서 왔죠. 요즘은 만사 다 귀찮다. 뭐가 귀찮아요? 밖에도 나가야 되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렇게. 근데 요즘은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피곤하고 이제 중반 넘어가니까.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형 그러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볼래요? 뭔데요? 동민 씨를 위해 지인이 준비한 것은 바로 남성 갱년기 자가진단 설문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설문지 문항을 보고 점검해보세요. 과연 임동민 씨는 몇 개의 문항에 해당될까요? 이거 몇 개야 이게. 3개 이상이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한다는데 6개나 돼. 자가진단 결과 남성 갱년기가 의심되는 상황.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진료적으로 알려주실게요. 혈액 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얼마인지 측정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 남성 평균이 55세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한 4.2 정도로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남성 호르몬이 이제 3.47. 남성 호르몬이 평균보다 감소한 상황. 요즘 이 나이에는 되게 정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요즘 100세 시대인데 50대 중반이면은 네.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네. 남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대표적으로 성욕감퇴, 네. 뭐 발기력 약화, 발기력 부전 그로 인해서 이제 무기력감을 이제 호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무기력감이 너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부신에서 한 10% 정도 내외로,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이제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또 정자 생성과 정상적인 성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20대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분비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30대 후반 전후로 매년 1%씩 자연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음주, 과로, 흡연 또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선 음경 발기 조직의 팽창도와 골반 혈류 증가 및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삶의 질 유지와 이제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남성 호르몬.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이는 올해 나이 56세인 곽영선 씨인데요. 약 5년 전,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상을 호되게 겪었다는 영선 씨. 하지만 지금은 관리를 통해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서 운동하는데 근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서 근력 운동을 해요. 근육은 부신에서 생산되는 생식 호르몬을 남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 근육의 증가는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았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했고 근력, 끈기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하다 말다 이랬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좋아졌고 꾸준한 운동으로 군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근육 천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영선 씨. 그로 인한 자신감과 활력은 덤으로 따라오는 선물이었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영선 씨.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그냥 지나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안 하세요? 아니,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단 이용이에요. 아직 그의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복부, 엉덩이 근육에 골고루 자극을 주는 동작으로 심혈관 건강 증진, 근력 강화, 열량 소모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운동인데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걸을 때 약간의 그 요령이 있는데 일단 척추는 꾸정하게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등을 구부정하게 굽힌 채 오르면 무릎에 과부하가 올 수 있어 척추를 똑바로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팔을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팔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이 계단 오르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척추는 똑바로 펴고
양푼은 가볍게 흔들어주기. 확실한 운동 효과를 보려면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 왔어. 어, 왔어? 얼른 씻고 밥 먹자. 아, 알았어. 잘했어. 운동을 저렇게 많이 열심히 하세요, 남편분이? 네, 예전에는 안 좋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꽤 오래됐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지금 보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좋은 금실을 자랑하며 24시간 붙어 지낸다는 부부. 하지만 그런 부부에게도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대략 한 5년 전쯤인가요? 아, 그때 심했죠. 일단 수면 장애가 좀 심했어요. 한번 잠드는 것도 고생인데 잠자다가 뭐 화장실 가려고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짜증도 많아지고 일상생활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뭐 집중력 떨어지는 건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집사람하고도 싸움을 하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짜증과 부지불식간에 치솟는 화를 아내에게 쏟아냈었다는 영선 씨.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니,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 혼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좀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많이 달랐어요, 진짜? 예, 많이 달랐어요. 지금 모습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검사한 결과 양원 수치가 확인됐는데요. 자, 커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지금은 갱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영선 씨. 그 비결은 운동 말고도 또 있다는데요. 지금 너무 좋죠. 일단 제가 만사에 의욕이 생겼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남성은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저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좋아지는 그런 근력 운동, 또 식이요법들이 있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감소를 극복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단백질을 챙긴 규칙적인 식사. 제철 채소도 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사랑까지 듬뿍 들어간 식사가 뚝딱 차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해 준다고 두부나 뭐 계란이나 고기. 근데 또 너무 그런 거 먹으면 좀 그러니까 샐러드 위주로 해갖고 식사 챙겨줘요.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기. 영선 씨의 비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남성 호르몬 증가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챙겨 먹고 있는 두충우슬 추출 복합물이에요. 두충우슬 추출 복합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될까요? 두충우슬 추출 복합물을 섭취하면요, 남성 호르몬 수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유도물을 활용한 전 임상 시험에서 두충우슬 추출 복합물을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론과 유리테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남성 호르몬을 불성화시키는 성 호르몬 결합글로빈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두충우슬 추출 복합물. 두충과 우슬을 정확한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일정 성분을 농축한 뒤 일정 비율로 섞었을 때만 남성 호르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만의 건강 습관을 찾아 100세까지 팔팔한 인생을 누려보세요.